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일단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집안 살림하는 거하고 첫째. 집안 살림하다 보면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청소기나 건조기나 뭐 빨래 지기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청소기 돌리는 거라든가 뭐 세탁기 돌리는 거라든가 건조기 이런 거를 할 줄 모르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우리 그 같이 사는 작은 딸이 있는데 작은 딸이 세탁을 큰 걸 하나 사갖고 와서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작은 딸한테 잘 보이려고 내 딴에는 그거를 돌렸어. 건조기에다가 2시간 반을 돌렸지. 아우. 2시간 반을 돌리고 나서 이제 딱 꺼내서 야 하고 짠 하고 보니까는 세탁 없어진 거야. 세탁 없어졌어. 아무리 뒤져봐도. 나중에 보니까 손바닥만 하는 게 하나 있는 거야 보니까. 2시간 반을 돌렸더니 큰 세탁이 쪼그라드는 거야 건조기에서. 예? 그리고 이 빨래를 할 때도 이게 흰 옷하고 뭐 이렇게 타올하고 이 세탁 같은 걸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아 그런 게 뭘 알아요?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무조건 다 통째로 처박아 묻는 거야 그냥. 그거 돌리면 또 흰 옷에다 뭐 세탁 같은 게 뭐 묻고 이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같이 살고 있는 딸한테 이렇게 엄청 고맙고. 종이에다 제가 크게 진짜 크게 A4용지에다가 아, 대비를 써놓고 갔어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로 잘못 건드리면 또 물 묻으면 떨어질까 봐 크게 붙여놓고 코팅까지 좀 붙여놨어요. 그러면 다 사람이 그렇게 한 번은 읽어봐야 되잖아요. 예. 읽어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뭘 이렇게 해놓은 원래도 말을 잘 안 듣긴 했지만 안 읽어봐요. 그럼 첫 번째 빨래 살림 힘들었고. 네. 두 번째. 아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먹는 건데. 네. 저는 집에서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세 끼를 먹게 창조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매일 한 끼를 먹으니까. 한 끼는 어떻게 해서 드세요? 아, 한 끼도 그냥 그 뭐 진수성찬 차려갖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그 제일 만만한 게 그 감자국이에요. 감자국은 감자만 넣어서 끓이면 그냥 3분이면 끓어. 어떻게 끓이세요? 그치? 얘기 레시피를 한번 얘기해 봐요. 아, 레시피 없어요. 감자하고 양파만 넣어서 그냥 끓이는 거예요, 그냥. 물에다가? 예, 네, 물에다 맹탕으로. 소금도 안 넣고. 뭐 아까 육수 넣어요, 없고? 그냥. 육수도 없어요, 그냥. 계란도 안 넣고. 계란 풀어야지. 계란도 안 풀어놔. 아, 그러면... 그래서 그냥 그거 넣어서 끓여가지고 밥하고 김치에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감자 물에 말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인생도 말아 먹었는데 뭐 그걸 못 말아 먹었어. 그래서 그거를 먹는 게 부실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이제 지인들이 아 형님 왜 이렇게 요새 말라 비틀어졌어요? 아니 말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뭐 말라 비틀어졌다. 아 진짜 뭐, 너무 마르셨어요 지금. 말랐죠. 그러니까 끼니는 제때 못 먹으니까 그리고 이 영양실조가 있어가지고 영양 부족이 입적이. 아니 감자만 드셨으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와이프가 없으니까 혼자 생활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남편을 혼자 두고 가면서 그런 방법을 안 해놨겠어요. 해놓으셨어요? 그럼요. 거기서도 그 먼팡에다 치면요. 집 앞으로 딱 배달이 가요. 그래서. 아, 거기서도 그 어플로 시킬 수 있어요? 어플로 시켜요. 그러면은. 한국하고 똑같아요. 한국은 똑같아요. 제 어플이 기본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주변을 해서 이 사람 좋아하는 거 뭐 불고기, 김치찌개. 오징어 묵고 뭐 이런 거 다 종류별로 배달을 시켜요. 근데 어느 날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음식 시켜주지 마.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음식이 다 상해서 버리고 회사 갔다 오면 주말마다 그 음식을 자기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분리수거 그거 버리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게 이렇게 여자들은 기본으로 음식이어서 내가 지금 안 먹을 거다. 그러면 이제 딱딱 일단 분리해서 뭐 냉동실에 넣어놓거나 근데 이 사람 이제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이제 먹으려고 했어. 근데 띠리링 전화가 와서 뭐 친구들하고 한 두세 시간 막 통화를 하다가 약속 있어요. 그럼 씻고 나가. 그런데 그 음식은 깜빡한 거예요. 그럼 또 이제 패스. 야. 그렇게 해서 막 하루 이틀 지나가는데 오늘은 또 고기가 안 땡겨. 내가 주문한 건 고기야. 이게 얘기가 이렇게 달라. 어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오늘은 조금 뭐 자기가 좀 좋아하는 거 뭐 칼국수나 이런 게 땡겨. 그럼 또 친구들한테 연결해서 패스.